정신 차릴 틈도 없이 펼쳐지는 1, 2학년들의 축제. 오늘 첩첩산중의 토너먼트 8강입니다. 서로를 높은 산으로 두고 꼭 넘어야 하는 두 팀의 맞대결. 과연 정상에 오를 자는 누굴까요?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백두대간기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8강입니다. 세종 홍익대학교 대 경기 용인대학교의 맞대결 태백의 고원 2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김재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둘이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네. 오늘 홍익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정말 강팀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유리그가 요즘에는 이제 유리그 1과 2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네, 유리그 1, 2가 나뉘어진 이후 계속해서 유리그 1에 머무르고 있는 팀들 또 최근 대회 성적들이 오늘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감독 대행 황교춘 감독 대행이 이끕니다. 권유숙 골키퍼, 고은석, 김준민, 임재문, 신성학, 노영민, 최현우, 안영, 김지한, 안준규, 최민성 선수입니다. 역시 등번호 5번의 캡틴 완장을 달고 나오는 최현우 선수의 득점 감각이 정말 물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계속해서 좀 어려운 흐름에 있을 때에도 네. 최현우 선수의 경기력과 또 골 감각만큼은 항상 날카롭게 타올랐는데요. 네. 특히나 이 박창현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에 최현우 네. 선수가 또 해결사로 나서주면서 성균관대를 잡아내고 그러면서 또 흐름을 탔다고 또 인터뷰도 해줬잖아요. 홍교춘 네. 감독이. 오늘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박준홍 감독이 이끕니다. 홍진혁 골키퍼, 정현원, 배준영, 장부성, 손혁찬, 이정진, 장재서, 정복, 정병희, 서진석 그리고 강현종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격 포인트는 강현종 선수의 발끝에서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대회 무려 4경기 동안 7골을 득점하면서 강현종 선수가 물오른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전 대회들에서도 강현종 선수의 움직임이나 어떤 경기력 자체는 정말 좋았지. 이제는 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네, 주심에이슬과 함께 양팀의 8강전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주춤거렸는데요. 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홍익대학교고요. 화면 오른쪽에 분홍색 유니폼이 용인대학교입니다. 전 6분이 지났는데 용인대학교의 소열권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진. 이정진 내줬습니다. 크로스 슈팅! 골! 용인대학교 전반 7분 만에 득점! 스코어는 1-0! 정병입니다!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돌아뛰는 풀백을 활용해서 측면에서 완전히 이 2대2 상황에서 상대를 농락했고요. 네. 컵백 크로스에 의한 마무리. 이건 정말 뭐 어떻게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기를 봐야 알겠지만 이정진 선수가 돌아뛰는 장부성 선수에게 잘려줬고요. 장부성 선수의 컵백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장부성 선수는 역시 대학 무대에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왼쪽 풀백이죠. 공격 네. 가담 능력은 원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하게 패스가 연결됐고 정병희 선수의 이 마무리 또한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사이로 이제 아마 슈팅 길을 봤던 것 같고요. 네. 정병희 선수가 너무나 침착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또 힘을 들이지 않고도 깔끔한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19회 1, 2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용인대학교가 선취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정병희 선수의 선취득점이고요. 이렇게 스코어 1-0 앞서 나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용인대학교가 이번 시즌 강하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특히나 리그보다도 이 토너먼트 대회에 정말 강하네요. 네. 사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조금 아쉬워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용인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네. 이래서 이 공격적인 풀백을 기용하는 게 네. 굉장히 자, 안쪽에 왼발 벗어났습니다. 빠른 타이밍의 공격 이번에도 이뤄졌습니다. 손현찬 선수입니다. 지금 손혁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한 번의 뒷공간을 파고들었던 움직임이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상대 라인 뒷공간을 파고드는 용인대의 패턴 아마 90분 내내 이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의 로빙 패스 시야가 상당히 넓었고요. 손혁찬 선수의 침투 그러나 슈팅은 벗어났습니다. 자, 곧바로 선수 교체 잘 연결됐고요. 자, 그대로 슈팅 각도 오른발! 네. 오히려 오른쪽 안준규입니다. 안준규 크로스 굴절 네. 수비수가 막아섰습니다. 코너킥. 네, 지금 안중규 선수가 모처럼 만에 본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번 흔들어보고 크로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도 정말 매끄러웠기 때문에 네. 지금 신성학 선수의 슈팅 그리고 안중규의 이 크로스 장면 홍익대에는 계속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 안중규 선수고요. 공격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코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준비합니다. 프리킥입니다. 서진석 선수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른발과 왼발,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반대쪽! 슈팅! 자, 막아냈습니다! 자, 휘슬을 울렸고요.
자, 지금은 용인대학교의 공격 찬스 정현원 선수로 보였는데 네. 여기서의 프리킥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팟포스트 돌아뛰는 정현원에게 정확하게 떨어졌고 임팩트도 힘들이지 않고 너무 잘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권윤수 골키퍼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지금 권윤수 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맞아요. 이건 슈퍼 세이브라고 해줘야 됩니다. 네. 적당히 코너킥? 하시죠. 네네. 네. 서진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붙여줍니다. 박사. 그렇죠. 박사입니다. 아,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의 슈팅.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현원 선수가 확실히 제공권에 우위가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서진석의 왼발 역시 용인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의 정현원 선수가 아니고요. 강현종 선수예요. 네. 강현종 선수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이 선수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수인가 했는데 강현종 선수의 근데 탑 경기를 보고 있고요. 자, 안중계가 오른쪽. 아, 좋아요. 잘 받아왔습니다. 크로스 붙여봅니다. 박살쪽 들러붙고 반대편 헤너 넘어지면서까지 해봤지만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홍익대학교는 빠르고 다이렉트한 공격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네. 지금도 신성학 선수가 뛰어줬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온 거거든요. 신성학 선수의 크로스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임재문 선수가 몸을 날려내면서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 풀백들 공격에 가담해 오른발 각도입니다. 코너킥 붙여줍니다. 어, 반대쪽 좋아요. 헤더. 루스볼 다시 한번 헤더. 골라인 근처 몸싸움 경합 라인 아웃됩니다. 자, 이렇게 강한 압박들을 통해서 서울권을 갖고 오자 하는 홍익대학교인데요. 네, 지금 최현우 선수의 킥도 좋았고요. 아, 네. 지금 오히려 네, 몸싸움 과정에서 네. 공격수의 머리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좀 튕겨져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네, 지금 잘 봤어요.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정복입니다. 정복. 정복 돌파 시도. 정복. 좋아요. 크로스. 걷어냅니다. 자, 아직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뒤쪽. 굴절. 중앙 연결. 장무성 왼쪽. 다시 한번 중앙 연결합니다. 자,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서진석 선수는 저 위치에서 잡고 바로 때리기도 하거든요. 네. 왼발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왼발 있어요. 네. 대나팍이 한 차례 이루어졌고요. 네. 사이 공간 패스 받을 수 있는 선수 없었습니다. 골라이너. 서진석의 아주 부드러운 드리블이 있었고요. 지금 네. 이 정복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 1대1 개인 돌파였는데 네. 공간이 나 있을 때 정복은 정말 위협적인 선수인데 네. 2학년 되면서 이런 1대1 돌파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주기 시작하네요. 스텝 오버 이후에 깔끔한 크로스까지 붙여줬던 정복. 좋아요. 빠져나왔어요. 자, 뒤로 연결. 그렇죠. 김지한 지금 김지한 오른쪽 측면. 신성학 크로스 붙여봅니다.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아, 오른쪽 측면 공격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학교는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이고요. 용인대는 계속 왼쪽 측면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노리는 포인트가 정확하고요. 네. 특히 홍익대학교의 오른쪽 측면에서 수쪽 우위가 나왔을 때 신성학이 네.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김지한, 신성학 그리고 안중규 선수, 장구성 두 명 사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뒤로 연결. 서진석이에요. 왼발 골대. 잡아냈습니다. 권윤수입니다. 자, 서진석 선수에게 왼발 각도를 허용하면 네. 곧바로 이런 대포알이 나옵니다. 지금 각이 하나 있었는데 서진석 선수가 그 하나뿐인 각을 잘 노렸고요. 그렇죠. 와, 거의 부회전이었네요. 네, 지금 안영 선수가 네, 지금 골대 맞고 나왔고요. 네, 그렇죠. 안영 선수가 서 있던 위치가 약간 지금 골문과 이 선수 사이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자, 역습이죠. 자, 2대 1입니다. 왼쪽에 선수 있고요. 자, 그대로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하! 지금은 완벽했던 기회. 그러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정복입니다. 뒷공간의 정복자 정복인데 아, 지금 이게 정복의 발끝에서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사실 완벽한 기회였는데 정복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이렇게 아직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 띄워주는 과정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걷어냈고 주심의 예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결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정말 치열했던 8강전 전반전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확실히 오늘 경기 용인대학교의 강함을 좀 인정하고 네. 전반전 수비적으로 나섰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장부성 선수의 너무나 좋은 이 오버래핑과 컷백이 나오면서 결국은 네? 또 1대0 먼저 리드를 헌납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홍익대학교가 압박의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용인대학교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서 경기가 좀 더 치열해졌습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물론 용인대학교에게 많은 공격 찬스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2개 실점으로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1실점에서 막아낸 것이 일단은 또 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권윤수 골키퍼가 그만큼 또 잘 막아줬죠. 네.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발판. 홍익대학교 역시도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후반전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 주심의 술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습입니다. 왼쪽에 선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몰고 갑니다. 왼쪽 측면 넓게 봅니다. 공 잡아냈어요. 자 부산 플러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추가 득점 영희대학교 스코어는 2대0. 이번에도 강현종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전 경기 득점 강현종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립니다. 자 지금도 왼쪽 풀백에 돌아뛰는 움직임 이후에 컵백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 슈팅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네,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전방 침투를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네. 그 선택이 가져올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를 용인대 선수들이 보여줍니다. 사실 권윤수 골키퍼가 여기서 잘 나왔는데 네. 아, 강현종 선수가 공을 잘 지켜냈고요. 그렇죠. 이렇게 포효해보는 강현종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서진석의 패스 잡고 지금 장부성 선수가 또 돌아뛰거든요, 여기서. 네. 네. 또 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무성 선수의 침투 이후에 강현종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고요. 이렇게 스코어 2대0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아, 강현종 선수 정말 네. 강렬하게 생겼네요. 네. 그렇죠. 빨라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정복입니다. 정복 반대쪽에 선수 있어요. 정복 크로스 그렇죠. 붙여줍니다. 흘러서 걷어냅니다. 자, 가까운 쪽을 노렸던 정복 선수고요. 아직 공격 찬스 있습니다. 서진석 또 올라왔어요. 왼쪽입니다. 장부성 크로스 낮게 열렸어요. 슈팅 골절 세컨볼 혼자 상황 건너냅니다. 아 숨쉴 틈도 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엄청나게 다이나믹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선수들이 공을 몰고 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춘계 대회 때도 용인대 경기 중계하면 목이 항상 쉬었거든요. 네. 네. 이런 템포의 경기가 역시도 이어지네요. 네, 오늘 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장부성 선수의 이번에도 크로스였고 여기서의 지금 정복 선수의 슈팅인데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정복 선수의 이 빠른 돌파 정재서와 서진석 정재석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권윤수입니다. 오늘 권윤수 골키퍼의 선방 능력 정말 대단하네요. 네, 물론 두 개의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슈팅! 와... 오른발에 오른손에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팔 네. 확실히 또 공격적으로 포진을 바꾼 홍익대학교고요. 네. 이제 임재문이 오른쪽 풀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이거 좋아요. 밀어줬어요. 때려봐야 돼요. 안쪽에, 오른쪽. 때려봐야 돼요. 자, 슈팅 차스. 가이소. 아하. 오른쪽. 아하! 홍지력의 슈퍼 세이브 이렇게 터집니다. 탄식하는 김지한입니다. 지금 김지한 선수가 팟포스트 욕심내지 않고 니어포스트로 좀 실리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걸 읽어내고 잘 막아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의 컵백 굴절되면서 오히려 좋은 찬스로 연결됐고요. 네. 아 왕터치 마무리였는데 지금의 니어포스트에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골키퍼가 잘했다고밖에 칭찬을 할 수가 없... 이동규입니다. 이동규 서서히 전진 간결해야 돼요. 접었습니다. 두 명 사이 오! 이동규 이동규 넘어지면서까지 처리해봤던 이동규 선수. 자 오른쪽으로 흘렀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약간 디딤발이 좀 미끄러지는 장면이었고요. 네. 최현우 선수는 정말 모든 순간순간마다 네.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내주는 패스 선택지가 거의 완벽하네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선택 하나하나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럼요. 네. 아 오늘 경기 태클 집중력 보여주는 손혁찬 선수. 그러나 자, 하지만, 아직 설거리입니다. 네. 어 때려요. 안영의 과감한 슈팅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안영 선수도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네. 지금 부드럽게 안영 선수를 막아세우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각도를 열고 한번 바로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드리블 돌파 이후에 오른발 슈팅 예리하게 잡았는데 지금은 골키퍼가 막아냈네요. 네 지금 안 막았다면 뚝 떨어지면서 들어가는 궤적이었고 네. 참 이 비가 오는 그라운드에서도 정규 시간 7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너킥 붙여 잘 붙였어요. 이 공이 이렇게 벗어납니다. 머리를 감싸지는 이동규 선수입니다. 자 이동규가 니어 포스트에 머물러 있다가 네. 정확하게 올라온 핀포인트 크로스에 머리를 가져다 댔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정말 자유로운 위치였는데 예리하게 돌려세웠던 이동규 선수 그러나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좀 더 앉았을 때 네. 긴 횡패스가 많아지면 끊길 위험이 생겨요. 돌파 시도했습니다. 강현종. 접어놓고 네, 강현종 파고듭니다. 앵클 브레이커예요. 오른발 반대편 정복입니다.
전복 크로스 왔어. 아! 추가 득점 용인대학교. 그러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도 템포를 살려보고자 했는데 자 이 장면이죠. 여기서 오른쪽 측면 갖고 정복 선수의 크로스 반대편 예리하게 봤는데요. 네. 골망까지 흔들어 봤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습니다. 네. 지금도 근데 이 장면이 나왔던 이유는 그 이전에 홍익대학교가 횡패스를 하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에 이은 네. 슈팅까지 또 허용을 했거든요. 네. 상대가 완전히 수비 라인에 내려앉아 있을 때 의미 긴 패스를 네. 좀 섞어가면서 그 세컨볼을 노려야 될 텐데 자 이런 장면을 조심해야죠. 자 용인대학교 공격입니다. 2대1인데요? 자 오른쪽 측면 접어놓고 오른발 각도 다시 한번 접었어요. 맨발 권윤수 정면. 자 황승준 선수의 슈팅 이렇게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자 후반전에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황승준 선수인데요. 네. 지금도 접고 접고 슈팅까지 가는 템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2대0.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오! 끊어냈어요! 먼거리 슈팅! 과감한 슈팅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김호진 선수가 이 젖어있는 그라운드의 상황을 10분 활용을 해서 네. 낮게 통통통 바운드가 되는 슈팅을 시도해봤어요. 아 정말 영리하네요. 지금은 예리한 슈팅이었고요. 또 영리한 슈팅. 네 이게 또 단순히 영리하다고만 할 것도 아닌 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네. 자 앞쪽에서 바운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심에이스와 함께 양팀의 8강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8강전 결국에는 용인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꺾고 4강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1, 2학년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대학교가 지난 봄에 이어서 이번 여름 대회 역시 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강까지 준결승까지 거의 막힘없는 항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에서 있었던 1, 2학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용인대학교인데요. 아 여름에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또 강현종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현종 선수는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득점 외에도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강현종 선수이기 때문에 참 많은 이 프로팀들에서 이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역시도 용인대학교를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득점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박창현 이후의 시간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조금씩 실행해 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네. 그 첫 번째 토너먼트 대회에서 1, 2학년 대회 8강 절대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네. 또 상대가 용인대 굉장히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회들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강전에서 용인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승리한 이후에 4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만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옆에 김재현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최현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